성경 성서가 남아 있다. 사랑한 나를 잘못 걸린 전화예요? 빚쟁이에요? 아유, 형수님 참 빚쟁이라니요. 아, 누가 저를 보고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형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빚지는 일인데 그걸 제가 감히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도 돼요? 아, 그럼요. 아, 근데 형수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오셨습니까? 일 나갔다 그냥 들어왔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버지, 배고파요. 에? 어, 어, 그래. 우리 저 짜장면 시켜 먹을까? 그래, 짜장면 시켜 먹자. 마셔라. 부탁이야. 이번 일만은 네가 양보해. 죄송합니다. 아, 정말 이럴 거야? 그 오피스텔에 뭐가 들어가겠어? 화장대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 유진이 입장은 조금 더 생각 안 해? 결혼이 무슨 소꿉장난이니? 고맙게도 유진이 제 생각하고 갔습니다. 걔는 네 눈치 보느라 정신없는 걸 왜 모르니? 너희 집에서 못 해주겠다면 우리 집에서 해줄게. 저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너 정말 어지간하다. 죄송합니다. 넌만 자존심 있니? 네가 우리 유진이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유진이만 너한테 맞출 게 아니라 너도 유진이한테 맞춰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넌 모든 걸 우리 유진이가 참고 양보하게만 하고 있어. 살아가면서 제가 더 많이 참고 양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이야 쉽지. 네 성격 보니까 우리 유진이 마음고생 꽤나 하게 생겼어. 준비할 게 없다니까 홀가분하다. 넌 어쩜 이렇게 날 섭섭하게 하니? 우리 유진이 시집갈 때는 내가 이쁘고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입에 바른 소리 그만해. 일 봐. 이건 자존심이 아니라 열등감이야, 열등감. 어디 잘 살아보라고. 돈 남았네. 남았어. 부자 되게 생겼네. 그래, 점심 먹었다. 너희들은 먹었냐? 네, 할머니. 오후 행사 시작 전에 잠깐 시간 나서 안부 전화 드렸어요. 아이고, 기특하기도 하지. 날씨가 차다.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해. 할머님도요. 전화 자주 드릴게요. 오냐, 수고해라. 이쁨도 미움도 지 속에서 난다는 옛말 꼭 맞지. 이렇게 싹싹한데 어떻게 이쁨을 안 받아. 어머님, 저 시장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오느라. 참, 너 그 폐물 도로 가져오느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줘야겠다. 자격 없는 사람은 잠시 갖고 있어도 안 되나요? 네가 지금 나한테 따지자는 거냐? 어떻게 할머니한테 전화할 생각을 다 하셨을까? 사실은 어머님이 그러라고 시키셨어요. 안부 전화 드리면 좋아하실 거라고요. 할머니 요즘 아주 적적해 하시니까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전화 드리면 위안이 되실 거라고요. 앞으로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 참 안타까우세요. 가장 좋은 친구 옆에 두시고 늘 외로워하신다니까요.
어, 실장님. 1월 18일 시간 아무 때도 괜찮답니다. 그럼 12시로 하면 되겠군요. 예, 청첩장에 그렇게 나오세요. 네. 그럼 장소 시간 다 결정된 겁니까? 예, 18일 일요일 12시. 아, 축하드립니다, 실장님. 축하해요. 야, 오늘은 짜장면으로 참아라. 내일 나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응? 아버지, 응? 짜장면 맛있어요. 그래, 그래.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형님! 어휴. 안 나와서 볼까? 오, 그래, 그래, 많이 먹어. 아, 어서 와라. 야, 아까 전화 받은 사람 네 형수지? 눈치챈 거 아니냐? 아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해야지 다시 전화를 걸면 어떡해요? 아이고야, 10년 감수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사람 찾는 일이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말이야, 취직을 좀 하려고. 아, 참, 아, 일자리가 형님을 기다리고 있대요. 좀 도와다오. 그럼 저랑 같이 대리기사 안 하실래요? 아니, 운전은 안 한다. 좀 대학 나온 젊은 애들도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세상이에요. 아, 이대로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래. 아, 대체 누구 찾는데 그래요? 지용이 친아버지. 예? 아니, 그럼 저희가 형님 친아들이 아니에요? 지용이 엄마가 죽으면서 친아버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어. 중국하고 수교가 되면서 중국에 사업 잡았던 사람인데, 아, 나중에 연락하겠다 그러더니 간간무 소식이야. 아니, 그게 자기 자식도 아니면서 뭐 때문에 쟤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아니, 그럼 천하 고아가 됐는데 나까지 어떻게 모른 척하냐? 얘 아버지 뭐 잘못 내가 자식처럼 키울 거야. 아, 자기 자식도 못 돌보는 형님이 대체 누구 책임지겠다는 거지? 아, 저렇게. 지영이 엄마는 내 은인이야. 지영이 엄마하고 한 약속 못 지키면 난 사람도 아니다. 한 번쯤은 사람도 돼야 될 거 아니냐? 12시? 자추 민묘 진사오 미신. 이야, 시간 좋다. 어? 사연은 누가 보냐? 너 말고 다른 사람 있어? 아, 영광이다. 야, 내 결혼식 사연은 네가 봐줄 거냐? 그래, 상부상조하자. 이제 초읽기다. 아, 근데 할 얘기가 뭐야? 어어, 마침. 네가 빌려준 돈이다. 이자를 듬뿍 얹어서 갚아야 되는데 미안하다. 혜성아, 이거 천천히 갚아도 돼. 야, 아, 넌 일륜지 대사를 앞둔 사람이야. 아, 이럴 때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빌린 돈은 갚아야지. 네 맘 아는데 이 돈 어디서 났어? 네 형편 내 뻔이었는데. 어? 아, 저기 대출 받았어? 왜 그랬어? 민재야, 너한테 최소한의 우정은 좀 지키게 해줘라. 야, 민재야, 나라고 맨날 너한테 신세 만지라는 법 있겠냐? 무슨 신세를 졌다 그래? 아니야, 말은 제대로 하자. 내 언젠가는 너한테 꼭 신세 갚을 거다.